헌법재판관 후보 임의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의선 후보자의 부적격성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다 밝혀졌고 국민들 여론이 상당히 따갑습니다. 결국 임의선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 철회를 해야 되겠죠. 급기야 그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이 엄청난 주식 35억 보유 그간의 수천억에 걸친 거래에 대해서 후보자는 몰랐고 자신만이 알았다라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페이스북 계정을 새로 개설해서 활동을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은 뭐 라디오에 출연해서 진실 공방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임의선 후보자의 이 자질과 능력이 없음 그리고 부도덕성에 대해서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오충진 변호사의 진실 공방 게임에 저희들은 휘말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충진 변호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들이 네이버 연봉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2011년부터 2018년 말까지 오충진 변호사의 실제 소득은 2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임의선 후보자의 실제 소득은 5억 7천 정도 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오면 30억이 됩니다. 근데 현재 35억 주식에 대해서 자기들이 순수익으로 모은 자산이다라고 변명하고 있죠.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남에서 자식 두 명을 키우는 사람들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았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오충진 변호사의 이 부인 구하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진실공방 게임에 휘말리지 않겠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대로 월요일날 검찰에 고발을 할 것입니다. 지금 전문가들에 의하면 오충진 변호사와 임의선 후보의 주식 거래 패턴을 보면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많다, 농후하다. 그리고 작전주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충진 변호사가 언론 매체건 자신의 페이스북이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진실 게임 공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희들이 용납하지 않겠다. 지금 연이은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넘어서 이제는 국민들께서 개탄하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조국 수석, 국민께 습고 대제해도 모자랄 판에 오충진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퍼나르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저희들 제보에 하면 카톡으로 조국 수석이 이 많은 분들께 이 퍼나르고 있는데 이 카톡에 여기 이 주소를 누르면 바로 오충진 변호사의 페이스북에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조국 수석 인사검증도 하지 않고 이제 페이스북질 하다가 이제 카톡질까지 하는 겁니까? 책임지고 사퇴해 주시길 바랍니다.